아마 15세기 때인가? 딱 봐도 사기꾼처럼 생긴 놈이 왕실로 찾아와서 이사벨 여왕님, 지중해는 이탈리아 오스만 놈들이 득실대고 서아프리카 항로는 포르투갈이 먹었습니다. 언제까지 주변국 눈치 보며 교역하실 겁니까? 라고 묻더라고. 아니, 우리도 당연히 해상권 독점하고 싶지. 그렇다고 지금 당장 주변국이랑 전쟁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사기꾼 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옆나라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안전한 인도 항로를 개척할 생각인 것 같은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차피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까? 그러니 포르투갈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더라도 서쪽으로만 계속 가면 중국이든 인도든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항로만 확실히 개척한다면 스페인은 지중해를 벗어나 세계 모든 바다 위에 군림할 것입니다. 크, 말은 완벽하더라. 계획이 엉망진창이라 그렇지. 비록 오차는 있지만 고대 그리스 수학자 에라토스테네스가 땅의 막대기를 꼽고는 지구둘레는 46,000km다! 라고 계산했는데, 얘는 지가 계산해보니 그게 아니래. 약 29,000km래. 그러니 서쪽으로 3,700km, 다시 말해 스페인에서 아나톨리아 반도 가듯이 서쪽으로 쓱 가면 동방견문록에 나온 황금의 땅, 지팡국, 일본이 나올 거고, 거기서 더 가면 인도랑 중국을 만날 수 있을 거래.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였지. 당대 우리 같은 천문학자 항해사들은 이놈이 애초에 잘못된 계산법으로 항로 계산을 했음을 눈치챘거든. 그런데 이 사기꾼 놈이 자신은 이 일의 대가로 기사자기와 발견한 땅을 다스리는 총독의 지위, 그리고 사업 수완의 10분의 1을 달라는 생 양아치 같은 조건까지 제시하더라. 때문에 우리들은 결사반대했지. 그런데 우리 이사벨 여왕님 생각은 달랐나봐. 미지의 공간이었던 서쪽 바다, 우리는 그 사기꾼 놈이 죽을 줄 알았어. 먹을 게 떨어지든 선원 반란 때문이든. 그런데 진짜로 발견한 거야. 사실 발견이라고 하긴 뭐한 게 그곳에는 이미 원주민이 살고 있었거든. 아무튼 그 사기꾼 놈은 그곳을 인도라 생각했고, 원주민들을 잡아다 노예로 팔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수족을 잘랐지. 아주 미친놈이었어. 그런데 후세는 이 사기꾼이 엄청난 탐험정신과 창의력으로 무장한 위대한 인물로 칭송받고 있더라고. 나도 물론 그의 의도치 않은 업적은 인정해. 하지만 명성에 가려진 진실을 전하고 싶었어. 아, 그래서 걔가 누구냐고? 이 영상은 캐롤로이님, 류유키님, 서리님, 아이메드님, 정민영님, 제이님, 라이트그리님, 하루토님, 지나가는 사선님, 푸른거북이님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